인블리 임지연 씨의 남편 박준성 대표가 운영하는 쇼핑몰 탐나나가 5월 말로 영업을 종료합니다. 앞서 임 씨는 지난달 29일 저희 제품을 파는 유통사는 고객 항의로 몸살을 앓고 회사 매출은 급격히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이 같은 글에도 고객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. 인블리 논란은 호박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자신이 판매하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와 해명을 요구하자 임 씨는 환불을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다음 날에 SNS 댓글창을 닫고 계정을 비공개 전환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. 결국 이날 임 씨는 원하는 고객에게 전량 환불을 약속하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다시 6년 전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저를 낮추고 천천히 인블리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조치에도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임 씨와 관련된 소비자 제보를 모은 SNS가 등장하면서 쇼핑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. 인블리의 네 가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명품 카피 논란입니다. 인블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명품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제품 품질 및 불량 논란입니다. 일부 고객은 제품에 물이 빠지고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주장했습니다. 무성의한 CS 대응 논란입니다. 가방끈 관련 문의에 직접 잘라서 써라 등의 고객 문의에 무책임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갑질 논란입니다. 한 제보자는 평소에 동대문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이 심했고 직접 재산권 침해를 했다며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. 이에 임 씨는 정확한 해명보다 허위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선언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임 씨의 제품들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일시 중단되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